이제 그 다음으로 RNN을 통해서 만들어진 모델이 이제 하나 있는데, 바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이제 라고 하는 RNN 구조의 모델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긴 구조냐면요, RNN의 구조가 총두 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입력 데이터를 학습하고 필요한 정보 그리고 맥락을 응축해서 처리하는 인코더라고 하나 들어가고요. 인코더로부터 과거 및 현재에 대한 응축된 정보를 전달받아가지고 예측 값을 산출하는 RNN 구조의 디코더 두 개가 이제 구성된 신경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것처럼 이제 인코더랑 디코더 두 개를 이제 융합해가지고 입출력 데이터 간의 복잡한 관계를 이제 조금 더 효과적으로 이제 파악할 수 있는 모델이 탄생하게 되었고, 이런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같은 모델은 기계 번역과 같은 작업에서 좀큰 장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게 된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라고 하는 모델은 제가 이제 다음에 설명드릴 이제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의 전신이 되는데, 이 트랜스포머라고 하는 모델은 또 이제 차후에 저희가 지금 또 사용하고 있는 뭐 바드나 챗GPT에 적용된 그런 모델, 대형 언어 모델에 또 전신이 되는 그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얘도 이제 시퀀스 투 시퀀스 모델처럼 입력 정보와 출력 정보 간의 관계를 매핑하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로 이루어져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인코더와 디코더의 그 모양이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생겼냐면은 두 모델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RNN은 정보를 이제 순차적으로 하나씩 입력받으면서 순환하면서 제가 아까 과거에 대한 기억을 되살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트랜스포머는 정보를 한꺼번에 입력을 받으면서 이제 이 친구 자체적인 어텐션이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집중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면서 봐요. 그래가지고 중요한 정보들은 또 중요한 정보들대로, 이제 불필요한 정보는 불필요한 정보대로 조금 더 아까 앞에서 봤던 시퀀스보다 아니면 RNN보다 더 자세히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인코더의 셀프 어텐션이라는 또 추가적인 메커니즘을 통해서 입력된 전체 문장에 대해서 단어마다 다른 단어와의 관계 및 중요도를 파악하고 이를 함축된 정보로 또 인코딩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코딩된 정보를 이제 디코더가 또 다시 이제 어텐션 메커니즘을 통해서 현재 출력할 단어가 입력 문장 내에 이제 각 단어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를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입력 문장들 내에 이제 단어들의 관련성, 입력 문장에 따른 출력 문장들 단어의 관련성 이런 것들을 두루 살피게 돼가지고 이제 앞선 뭐 RNN 아니면 시퀀스 시퀀스 보다 조금 더 저희가 어떤 언어 아니면은 뭐 대화 아니면 음성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에 되게 적합한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이 이제 나왔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공지능의 모델이 발전되어 온 과정은 이 트랜스포머까지 좀 어느 정도 가장 최근에 이제 발전이 되어 왔고, 이제 이 다음으로는 이런 트랜스포머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최근의 대형 언어 모델들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그 이제 Bert Directional Encoder Representation from Transformer라고 하는 구글에서 만든 트랜스포머 모델 기반의 대형 언어 모델이 하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언어 표현을 사전 학습시키기 위해서 고안된 방법론이자 대량의 텍스트 데이터로 사전 학습된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도 알수 있듯이 이제 양방향 문맥이 파악 가능하다는 게 주요 특징이고, 이제 이를 통해서 뭐 마스크 언어 모델링, 다음 문장 예측 등에 활용하기에 용이하고, 특정 작업을 위한 파인 튜닝, 이제 파인 튜닝은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이런 미세 조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뭐 앞에서 말씀드린 뭐 파인 튜닝이나 아니면 사전 학습된 모델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을 안 드리고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록들을 저희 입맛대로 맞게 이제 재조립을 할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버트와 좀 유사한데, 이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 이 친구도 이제 사전 학습이죠. 이제 GPT라고 하는 친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GPT는 대량의 데이터로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 친구도 이제 사전 학습된 트랜스포머 모델입니다.
버트와 마찬가지로 특정 작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학습된 모델을 파인튜닝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근데 볼트와 조금 반대되는 점으로 GPT는 일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학습민 예측을 하기 때문에 이제 아까 설명했었던 뭐 아인파인 같은 거에 다음에 올 문장들을 예측하는데 즉 이제 앞선 데이터를 토대로 다음 문장을 예측하는데 좀 큰 강점을 지닙니다. 그래서 이전까지의 단어들을 토대로 파악한 문맥에 맞게 이제 단어를 생성하고 나면은 이 생성된 단어 역시 문맥의 이해에 반영되고 업데이트된 문맥의 정보를 기반으로 또 다음 단어를 생성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이 GPT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문장들은 되게 일관성 있게 문맥이 유지될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최근에 가장 큰 유행을 하게 된 ChatGPT와 또 구글의 바드 두 개의 모델에 이제 전신이 되는 버트와 GPT 모델에 대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은 밑에 제가 표에다가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확인해 보시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보게 되면은 GPT가 나온 이후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해서 어떤 모델들이 나오는지 제가 조금 이제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이렇게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은 저희가 처음에 봤던 RNN부터 시작해가지고 RNN이 1980년대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ChatGPT는 보게 되면 2020년도에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ChatGPT를 만든 대표적인 이제 OpenAI를 제외하고도 이제 보시게 되면 뭐 빙 AI를 만든 마이크로소프트, 바드를 만든 뭐 구글과 같이 여러 가지 대기업들에서도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의 투자 가능성을 이제 진지하게 파악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제품들이 우후죽순 이제 우후죽순 나오고 있다고 아마 확인을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사용해 보신 경험이 있다라고 하면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알고 있는 ChatGPT 말고도 되게 다양한 언어 모델들이 있다라고 한번 찾아보셨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일단 여기까지 해가지고 이제 대형 언어 모델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이 진행이 되었고요. 다음부터는 아마 여기가 좀 더 이제 실습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보니까 더 쉽고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ChatGPT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ChatGPT는 OpenAI에서 만든 GPT 이제 3.5 모델을 기반으로 2022년 11월 대화형으로 나오게 된 이제 어떠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친구는 이제 유료 기능이 따로 있고 또 무료 기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ChatGPT는 앞서 말했던 것을 기억하고 오류를 수정하는 능력이 되게 우수합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다른 AI와 가장 차별화된 특징이라고 기억해 두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ChatGPT는 기존에 뭐 AI 챗봇을 쓰신 분들은 느껴보셨을 수 있을 텐데 이 친구들이 되게 딱딱해요. 뭐 뭐뭐입니다. 뭐뭐 아닙니다. 뭐뭐 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딱딱한데 이거에 비해서 ChatGPT는 엄청나게 방대한 데이터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람에 가까운 대화가 가능하다는 좀 장점이 있고 ChatGPT는 이제 뭐 간단한 질문, 어려운 개념 요약, 또 코딩, 글쓰기 등 이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이 강의를 듣기 전에 ChatGPT를 좀 사용해 보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아마 ChatGPT가 뭐 이제 사람과 같은 대화를 하듯이 뭐 사용을 해보셨을 텐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뭐지? 이거에 대해서 좀 애매하게 결과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결과로는 A를 원했는데 실제 GPT가 대답하는 것도 뭐 B라든지 아니면 뭐 1을 원했는데 뭐 1.1을 대답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이제 GPT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일단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GPT, 이제 ChatGPT는 3.5 모델을 기반으로 사용하는 이제 현재 상용화된 ChatGPT에 대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이제 뭐 뒤에서 ChatGPT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거긴 하지만 이제 이 3.5 모델보다 최근에 이제 개발된 GPT-4라는 모델이 있는데 이 GPT-4 모델은 그 ChatGPT 3.5 모델을 기반의 ChatGPT보다 이제 뛰어난 성능을 보여주긴 하는데 앞에서 말했듯이 이 친구는 사용하려면 유료 를 돈 내고 구매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단순하게 그 GPT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먼저
일단은 활용 방법들이 보기 전에 챗GPT를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챗GPT 사이트에 이렇게 들어오시게 되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여기서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챗GPT 같은 경우는 일단 여기 샌드 메시지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아마 들어오시면은 그 계정이 없으시면은 회원가입을 하라고 나오고 아니면은 이 화면이 바로 뜨실 거예요. 여기서 이 샌드 메시지에다가 바로 질문을 하면 돼요. 한번 저는 챗GPT한테 어떤 데이터들로 이제 학습이 되었는지 물어볼게요.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챗GPT가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대형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대답을 해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챗GPT에 대한 설명 먼저 드린 다음에 이제 활용법을 말씀드릴게요. 한번 저희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질문이 마음에 들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여기 보이게 되는 이제 regenerate 이제 response를 누르게 되면은 저희가 방금 했던 질문에 대해서 새로운 응답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응답이 나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러면 뭐 새로운 응답을 만들면은 이전 응답은 또 못 보는 거냐? 그건 또 아니에요. 여기 왼쪽에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숫자가 뭐 이제 슬래시로 나눠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 오른쪽에 있는 게 뭐 당연하게 총 질문 개수, 왼쪽에 있는 게 현재 질문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전에 했던 질문들과 또 비교하면서 볼 수 있고 실제로 이제 질문을 새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다르게 나온 거를 보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GPT 같은 경우는 하나의 이걸 이제 프롬프트라고 하는데 하나의 프롬프트에서 계속 대화를 하다 보면은 이 친구가 저희가 입력한 그 대답들에 대해서도 학습을 계속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위에서는 A는 B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밑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A는 C라는 결론에 도달을 했어요. 근데 일단은 GPT는 A는 B라고 학습을 이미 했기 때문에 A는 C라고 대답을 못해요. 나중에 가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보완하기 위해서 그냥 보완한다기보다는 새로운 프롬프트를 또 여는 방법은 이게 왼쪽에 있는 이 뉴챗을 누르게 되면은 아까 봤던 새 창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서 다시 이렇게 작성하게 되면은 아까 저희가 입력했던 데이터는 이제 전부 다 없어지는 거고 새로운 GPT가 하나 생성돼가지고 거기서 이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또한 챗GPT가 이제 왼쪽에 보시게 되면 아까 제가 처음에 여기 딱 사이트 들어왔을 때도 좀 지우긴 했는데 이 채팅들이 쌓이면은 조금 렉이 걸려요. 그러니까 생성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지우고 싶은 채팅들은 여기 보이시게 되는 이 쓰레기통 표시를 통해서 이렇게 지우실 수 있고요. 만약에 너무 많은 그 채팅이 쌓여있다 그러면은 여기 점점점을 누르신 다음에 Clear Conversation을 누르면은 이제 모든 대화 내용이 지워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는 챗GPT를 사용해보신 분들이라면 다들 뭐 간단하게나마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이라 한번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된다 라고만 보여드렸고요. 바로 이제 챗GPT를 조금 더 이제